안녕하세요. 컴팩트 윙넥과 윙블랙이 출시되었고 이와 함께 여러분을 위한 많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펌웨어 3.0의 기능들과 콘솔에 새로운 펌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거나 건너뛰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타임스탬프를 참조하세요. 앱 버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항상 윙 펌웨어와 원격 앱 버전이 서로 호환되는지 확인하세요. 호환되지 않으면 앱에서 알림을 받게 됩니다. 최신 펌웨어와 앱 버전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지만 이전 버전을 사용하고 싶다면 장치가 자동 업데이트 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이제 이 콘솔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컴퓨터를 콘솔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일반 USB 케이블을 사용하세요. 그런 다음 설정으로 가서 연결 OS를 클릭하세요. 확인. 콘솔이 컴퓨터에 일반 USB 드라이브로 나타납니다. 펌웨어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하기만 하면 됩니다. 업데이트하려면 콘솔을 분리하고 윙 OS를 중지합니다. 콘솔을 다시 시작하면 새로운 펌웨어가 적용됩니다.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두 번째 방법은 USB 스틱에 펌웨어 파일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USB 스틱을 전면 패널에 연결하고 설정으로 이동한 후 업데이트를 클릭하세요. 펌웨어 파일을 클릭한 다음 다시 업데이트를 클릭하고 콘솔을 재부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펌웨어 3.0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일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요청된 기능은 전체 버스에서 버스 투 버스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버스 1에서 16까지를 버스 1에서 8까지만 보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16개의 버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버스 페이지로 이동하면 16개의 샌드를 모든 16개의 버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8개의 매트릭스에 대한 샌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샌즈 온 페이더에서 버스 12번을 선택하면 모든 16개의 버스에 대해 샌즈 온 페이더가 이미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이제 채널과 억스 채널을 매트릭스로 직접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버스와 메인 버스만 매트릭스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채널 1을 선택하고 샌드 페이지로 이동하면 이 입력 채널을 8개의 매트릭스로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억스 채널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억스 1번 채널도 직접 8개의 매트릭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억스 입력과 버스에 대한 새로운 딜레이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억스 채널에는 프리페이더 딜레이가 있고 버스에는 포스트 페이더 딜레이 옵션이 있습니다. 또 다른 멋진 기능은 이제 필터를 EQ 화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로우 컷과 하이 컷을 활성화하려면 입력 섹션으로 이동해야 했지만 이제는 EQ 페이지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 중 하나는 각 FX 화면에서 직접 FX 스필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 5에 리버브를 로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FX 스필 버튼을 누르면 파라미터가 직접 페이더에 표시되므로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기능은 게이트 앤 컴프레서 콤보입니다. 이 기능은 이전에는 억스 채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입력 채널, 버스, 매트릭스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이번 업데이트의 새로운 기능 중 일부입니다. 더 많은 기능들이 있으니 꼭 릴리스 노트를 확인하세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베링거닷컴의 아이디어 등록 게시판에 등록해 주세요. 실제로 이 기능들 중 많은 부분은 팀과 상호작용하는 사용자들의 의견에서 나왔습니다. No, that nobody cares what I like. Let's go again. It was a beautiful feature, the most beautiful feature I've ever seen. I'm like, great guy, great. Dude, that didn't suck. I'm gonna do another one, third take. Think this will flip? No, small break.